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XAMP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를 받으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XAMPP 들어가서 얘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그냥 하세요.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비주얼 아니야 지금 하지 마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것도 집에서 받으세요. 이거는 네.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거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XAMPP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설치 체크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얘만 설치하면 돼요. 이거 이세 가지만 이해되시나요? 요세 가지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크박스 여러 개 있는데 다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얘네들만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동영상 남기고 있어요. 네, 그냥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설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C 드라이브에 보시면 XAMPP 보시면은 여기 PHP 폴더가 있어요. 자,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PHP를 실행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자, 이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데서나 쉬프트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 하나 만들고 PHP EXAM 2020052 언더바 1 들어가고서 보세요. 자,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오픈 위드 코드 코드로 열기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전 뉴한 다음에 a.php라고 써볼게요. 자, 얘를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터미널이 되나? 터미널 있는데 터미널. 그냥 할게요. 어떻게? 그냥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쉬프트 누른 다음에 우클릭하고서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C 드라이브 그러니까 C 콜론 한 다음에 역슬래시 한 다음에 요거 하시고 XAMPP 네, 탭한 다음에 PHP 탭한 다음에 php.exe 얘를 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컨트롤 C로 빠져나가시면 돼요.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CLS가 이게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a.php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나는 지금 네, 얘를 실행하겠다. 이해되시나요? 요 php 파일을 실행하겠다. 무엇으로? 얘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가 php 실행기예요. 실행기. 그 다음에 이게 php 소스코드.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돼요. 엔터하면은 출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예요. PHP는 여러분 그냥 이게 다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게 다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러려면 PHP 왜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런 거할수 있어요. 보세요. 자, 해볼게요.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뭐예요? 6.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PHP 여는 태그, PHP 닫는 태그, 요 안에는 소스 코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요 안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예 프로그래밍 세계예요. 자, 에코 이게 뭐냐면 출력이거든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안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 세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 세 번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도 역슬래시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실행한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안녕 나와요. CLS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반복문 써볼게요. 여기서 변수는 참고로 여러분 달러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써요. VAR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네. 자, 맨 처음에 이거 1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단을 뭘로 한다? 단을 3으로 하고서 네. 자, 반복문 해볼게요. 똑같아요. 반복문은 어디부터 할까요? 1부터 뭐다? 3.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echo 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 반복문 몇번 실행돼요?
당연히 세 번이겠죠? 아이고 1, 2, 3 나오는 거 보이시죠? 1, 2, 3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3 곱하기 1은 3 실행하면은 당연히 옆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요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PHP는요 여러분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변수를 쓰면은 변수를 쓴 다음에 여기 중괄호로 감싸면은 이 녀석이 단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게 3으로 바뀌어요. 자바처럼 이렇게 막 더하기를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변수를 여기 안에다 박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이 아니라 뭐예요? 3. 이거는요? 1, 2, 3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는. 여기는 이게 될려나 모르겠네. 이건 안 돼요. 역시. 이건 안 돼서 자, 이거는 네. 요 안에 곱하기는 안 된다고 할게요. 자, RS가 뭐예요? RS? RS는 맨 처음에 3이 되고 6이 되고 9가 되겠죠? 요 RS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8로 하면은 8단이 나옵니다. 자, 실행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행법은 이렇게 됐습니다.